아, CPU 그래픽 카드만 중고로 산 거예요? 예. 나머지 다새 거예요? 그럼 새 거네.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. 그러면 이렇게 중고로 사서 조립을 했고 조립한 이후로 썼어요? 안 쓰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? 어제 갑자기 안 돼가지고. 얼마나 썼었어요? 저그 전한달 정도. 쓰면 멈춘다. 윈도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? 아, 갑자기 원래 주황색 불이 떴던 건지 안 떴던 건지 원래 모르겠는데. 떠요. 아, 그래요? 이거 반복이에요? 아, 아니, 이러다가 여기서 멈추는 예, 거예요? 한 번씩 켜질 때도 있고, 계속 이런 상태인데, 지금. 그저께까지는 또 됐었거든요. 디스크가 세 개나 있어요, 디스크가? SSD 하나하고 하드디스크 작동한 거네. 단순히 윈도우 문제일 수도 있고요. 디스크 하나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, 아, 그리고 어쩔 때 켜질 때는 또 바탕화면에까지는 뜨거 아 바탕화면까지 가지는데 뭐 클릭이나 이런 건안 되고. 그럼 디스크 쪽 문제 같은데. SSD가 240기가 있고요. 하드가 두 개라 그랬죠? 이 320기가짜리 이런 걸왜 다셨어요? 이거 엄청 오래된 거예요.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SSD도 안 좋고요. 이거 나팅이 갔어요. 오래됐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. 이거 엄청 오래된 거예요. 10년은 훌쩍 넘었으니까. 그나마 500기가는 그나마 괜찮은 거고. 제 생각엔 SSD 이건 빼고 어차피 안 쓰신 이거 안 쓰시죠 보통. 하드도 아예 안 쓰시는구나. 이건 SSD만 바꾸면 이거 연결 해제하고 이것만 바꾸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딱 봤을 때는 딱 느낌도 SSD에 이렇게 켰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파워가 전기 들어갔네? 이상하다. 그래요? 짜집기 한 거예요, 컴퓨터를? 예. 근데 이게 나사가. 이게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? 모르겠어요. 윈도우로 부팅이 안 되고 메시지가 뜬다는 얘기죠? 예. 이렇게. 이것도 하드가 320Hz 달렸네. 지금 이게 지금 디스크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요거는 하드 같고요. 그리고 CD롬이고요. 네. SSD가 안 보이죠. 네. SSD가 안 보여요. SSD 빼서 확인해 봐야 되나? 요건 디스크 고장 났대. 디스크 인식이 안 돼요. 이것만 교체하면 바로 되는 거야?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윈도우 안 켜졌잖아요. 윈도우 안 켜진 건 이거 때문이니까. 그 추후 거서 이제 그 전에 다른 문제 없었으면 문제 없는 거고. 그래픽 카드 이상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체크해 놨을 수 없잖아요. 그래요. 나사가 왜 빠졌지? 이게 튕겨 나간 것 같은데. 이게 튕겨 나갈 수가 있나? 이거 어떻게 빠졌지? 잠가지는데? 이게 일부러 풀르지 않고서야 엄청난 진동이 계속 났으면 모를까. 무슨 이유로 빼놨나?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해놓으면 뭐 소리가 난다든가.